네, 저희 포도원에 플레임 시들레스라고 하는 씨 없는 빨간색 포도입니다. 포도는 원래 씨가 없는 포도죠.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포도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열과가 심해서 잘 재배를 못하고 있죠. 저희 포도원에 씨 없는 포도 지금 출하를 막 시작했습니다. 이놈은 좀 아직 좀 덜 익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사과맛, 앵두맛 뭐 이런 맛이 나는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그런 포도입니다. 굉장히 맛이 좋아요. 왜냐면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품종이고요. 저희 포도원에 이제 조생종 중에 주력 상품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포도이기도 합니다. 세네카와 더불어서 판매하고 있고요. 씨가 없기 때문에 좀 애들 키우는 분들이 좀 좋아하세요. 왜냐면 아이들 뭐 이유식 하는 정도 되면 벌써 이걸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맛있고 좋은 포도입니다. 큰 나무가 뭐 여기 안나무인데요. 안나무 24m 정도 되고요. 열매는 이렇게 어쨌든 이게 그 씨앗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게가 좀 나가요. 무게가 좀 나가서 제발 괜찮은 포도인데 조생종 중에 마땅히 이렇게 붉은색 포도가 없거든요. 그런데 요 플레임 시들레스가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이제 하우스가 아니면 재배가 어려워요. 이제 열과가 심하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가 아니면 재배가 어렵죠. 이제 추위에는 뭐 비교적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은데 이제 열과가 워낙 심해서 노지 비가리고는 재배가 안 되고요. 하우스에서 애만 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포도입니다. 송이가 무액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커요. 아까 저쪽은 이제 수세가 약해서 작은 송인데 이쪽은 보세요. 이렇게 송이가 이 정도 되니까. 작은 송이 아니죠. 그렇죠? 이렇게 상당히 큰 송이죠. 플레임 시들레스 괜찮죠. 이렇게 묵직해요. 무게도 묵직하고 괜찮은 포도입니다. 미국에서는 이제 생식용 포도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포도고요. 수입은 1900년도 초반에 2000년도 초반에 잠깐 수입됐다가 지금 전혀 수입이 안 되죠. 안 되고 있는 포도인데 정말 맛있고 괜찮고 또 잘 익으면 이렇게 까지도 색이 나는 포도입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 저희 포도원에 오시면 이 포도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. 한번 플레임 시들레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맛보십시오. 저희 영농 포도원에서 유기재배로 재배한 포도들이거든요. 저희 포도원의 모든 포도는 유기재배 인증을 받아가지고 재배하고 있어요. 전면적 다 유기재배 인증이죠. 전체 다 유기재배. 한나무 보세요. 이렇게 한나무 한나무입니다. 한나무에 재배하고 있는 저희 영광포도원의 플레임 시들레스를 여러분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강포도였습니다.